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구멍을 공그리기로 마무리하고 테두리 상침, 여밈 단추를 달아 면 팬티 라이너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5와 8-4에서 공그리기 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 배우시는 공그리기는 시작과 마감을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구멍의 시작과 끝부분을 표시합니다. 작품을 만드실 때는 수성펜으로 그리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는 끝부분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성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봉제 삼겹으로 공그리기 하겠습니다. 실을 매듭지어 준비해주세요. 창구멍의 끝부분에서 0.5cm 봉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원단의 겉쪽에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매듭은 실을 살짝 당겨서 원단 안으로 넣어줍니다. 실을 직각으로 올리거나 내려서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한땀을 뜹니다. 되돌아오는 부분 없이 그대로 공그리기 진행합니다. 창구멍 마지막까지 공그리기 하시고 0.5cm 더 진행해 주세요. 되돌아가는 부분 없이 매듭을 찍고 실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아무 곳으로 빼줍니다. 실을 살짝 당겨 매듭을 넣고 실을 잘라줍니다. 테두리 상침을 하겠습니다. 직선 시접 노르발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이마루 자가드 원단을 아래쪽 방향으로 놓고 상침을 하시면 톱니의 원단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드 원단이 위로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테두리 0.2cm 상침합니다. 노르발의 안쪽 기준이 되는 부분에 원단 끝부분이 잘 맞도록 위치를 맞추면서 노르발 앞쪽 0.5cm 부분부터는 직선으로 넣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짧게 짧게 박음질하세요. 곡선 박음질은 빨리 봉제하시면 깔끔하게 상침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단이 밀린다면 바늘을 내리고 노르발을 들어 원단결을 정리해 주세요. 상침을 하고 나면 원단이 울렁할 수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안쪽 퀼팅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면 팬티 라이너의 위아래 부분 무늬 원단이 연결된 원단의 중심에 시침핀을 꼽아주세요. 면 팬티 라이너를 뒤집어 자가드 원단이 위로 보이도록 놓고 퀼팅 라인의 패턴을 올려 시침핀과 중심을 맞춘 후 수성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퀼팅 라인을 박음질합니다. 곡선 부분을 박음질 하실 때에는 바늘을 내리고 노르발을 들어 원단의 결을 정리해 주세요. 천천히 봉제합니다. 티단추 또는 스냅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티단추를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날개 부분을 두 장 겹쳐서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티단추의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안쪽 오목이와 볼록이가 달려야 하는 부분은 수성펜으로 체크를 하시고
뾰족이와 한 세트씩 티단추 기구를 이용해서 달아주세요. 티단추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신입 단추를 달아 보겠습니다. 면 팬티 라이너의 날개를 접어 스냅 단추가 달려야 하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송곳으로 구멍을 같이 내고 스냅 단추가 달려야 하는 위치에 수성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스냅 단추는 볼로기와 오목기가 한 세트입니다. 다이마르 자가드 쪽에는 오목기가 달려야 합니다. 봉제사 두 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 매듭을 지어 준비해 주세요. 스냅 단추를 달 때에는 가운데 있는 광목까지 바느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마루 자가드 원단에만 스냅 단추를 연결하시면 스냅 단추를 여닫으실 때 원단이 늘어나면서 뜯어질 수 있습니다. 버튼너 스티치를 하지 않고 감치기 하면서 달아주겠습니다. 스냅 단추의 실 구멍을 이동하실 때에는 원단 사이로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네 번째 구멍에서 마지막 땀을 마무리하시고 옆으로 바늘을 뺀 다음 매듭을 지어 실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아무 곳으로 빼면서 실을 당겨 끊어주시면 되세요. 반대쪽 볼로기를 달 때에도 무늬 원단과 광목 원단까지 스냅 단추 연결 바느질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공구르기와 테두리 끝상침, 여밈 단추를 달면서 면 팬티 라이너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매직 파우치의 디자인을 확인하고 클래스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